자, 그다음에 여러분 저희 그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책 계속 보는데 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게 뭐가 정리돼야 되냐면은 여러분 525페이지에 그 밑에 있는 담보 책임 정리. 담보 책임의 정리. 요거 여러분 자유자재로 할수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온다 그죠? 그게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 그거를 여러분 도표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527페이지 문제 한번 보면 527페이지 문제 그죠? 여러분 그 대표해제 보면 1번 수량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량 지정 매매인데 여러분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자 수량 부족 용익적은 매수인이 악의일 때는 아예 담보 책임이 없고 선의일 때만 하는 거. 그럼 선의일 때는 수량 부족 대금 감액과 함께 손해배상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해제하면서 손해배상 그죠? 자,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있답니다.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죠. 그래서 틀린 건 바로 몇 번입니까? 1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걸 막 예우는 게 아니고 이건 수량이 적다. 무조건 선이면은 있다. 악이면은 손해배상 없고 악이도 되는 거. 부부는 악일 때도 된다. 그 다음에 담보적 권리는 선의뿐만 아니라 악일 때도 유일하게 손해배상이 있다. 그러니까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이 있고 악일 때는 손해배상 없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선인 경우는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은 계약 체결 사유 과실하면 전부가 원시적 불능입니다. 일부가 원시적 불능일 때만 담보 책임입니다. 전부가 미달 부분 일부가 원시적 불능일 때는 계약 체결 사유 과실 없고 전부가 원시적 불능이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잔존만으로는 매수인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자, 일부가 적다, 일부가 수량이 적거나 일부가 타인의 권리다, 일부만 이전받아가지고 아무 필요 없다, 돈 돌려받으면서 손해배상 선의일 때만 그렇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잔존 부분만으로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맞죠? 그죠? 막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 2번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1번 하자 담보 책임하면 물건 고장. 근데 토지인데 허가 못 받거나 토지인데 건물 못 짓는다. 물건 하자. 자, 1번 갑니다. 건축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의 법적 제한으로 건축이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건 하자에 해당한다. 맞죠? 하자 담보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 해제권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이다. 맞죠? 예, 제척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은 안 날로부터 6월이잖아요. 그냥 발견한 날로부터 6월, 안 날로부터 6월. 그죠? 그다음에 자, 근데, 그 2번에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하자 담보 책임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권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 맞다. 맞죠? 그죠? 그래서 안 날로부터, 하자 발견한 날로부터 6월이다 하는 거, 그 제척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는 몇 번? 1번 맞는데, 그죠? 그럼 2번 한번 보고,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자 담보 책임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하자 발생 및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이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틀린 것은 답은 5번으로 돼야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1번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번으로 수정해 주십니다. 몇 번입니까? 5번 밑에 해설도 돼 있죠. 5번입니다.
되겠습니까? 만약에 잘못이 있다. 매수인이 잘못이 있다. 손해배상 참작해야 된다 하는 거,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으로 고칩니다. 그래서 1, 2, 3, 4 다 맞는 거고 틀린 것은 5번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청할 수 없다. 확대에 대해서는, 확대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참작하여 손해배상 청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 되겠습니다. 1, 2, 3, 4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여러분 정답 1번 되어 있는 걸 5번으로 1번은 여러분 맞습니다. 1번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토지에 건물 못 짓는다. 허가 못 받아가지고 건물 못 짓는다. 물건 하자로 본다. 목적물 하자로 본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자 담보 책임은 제척기간 매달 6월. 그죠? 제척기간이다. 그런 것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 다음에 뭐 531페이지 환매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그죠? 자, 그 다음에 532페이지 보면 교환으로 가는데 교환도 계약입니다. 약정함으로써 승립하는 쌍무 약정함으로써 약정 중요하다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교환에서는 그죠? 교환에서는 요 보충금을 가지고 시험 문제 가끔씩 출제하는데 자, 요 매도인은 재산권 그죠? 매수인은 대금 지급인데 요 매수인이 대금 대신에 다른 재산권 근데 만약에 매도인의 1억 집이 1억이고 매수인 집 8천이다 주고 1억 받으면서 8천 주잖아요 그럼 요 돈 줄 때 여기서 이제 2천만 원 얹어서 준다 이걸 보충금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금? 보충금 그래서 요 보충금 돈 주지만 됐습니까? 요 매도인 1억 재산권 매수인 요 8천인데 다른 재산권 그럼 매수인이란 말 쓰지만 매수인 아니다 교환이 돼 그죠? 자 근데 교환에서 한쪽 다른 일방의 재산권에 적다 적은 사람은 돈을 얹어서 주는데 요 보충금에서는 매매 규정을 적용한다. 보충금은 매매 규정 적용하지만 전체는 여전히 교환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임대차로 들어갑니다. 무슨 차로 들어갑니까? 임대차. 자, 임대차로 들어가는데 임대차도 계약입니다. 여러분 그 533페이지 보면 임대차 됐습니까? 임대차는 당사 일방이 상대방의 목적물 사용 수용할 걸 약정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할 걸 약정. 그래서 반드시 차임이 있어야 됩니다. 차임이 없으면은 사용대차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임대차 하면은 이 계약이고 임대차라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가 임차권이다. 정확하게 임차권 이거 하면 채권 권리 그죠? 그래서 가끔씩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요거는 법률 행위로서 계약은 법률 행위로서 법률 요건 원래 첫 시간을 할 때 어렵죠 그죠? 법률 요건 요거는 법률 효과 하면은 임차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 권리로서 법률 효과, 임대차는 계약으로서 법률 요건 거, 그거 이야기가 돼야 되고, 근데 뭐 우리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꼭 이야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임대차 종류에는 몇 개가 있냐면 네 개가 있다. 몇 개가 있다? 네 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분해야지 임대차라고 해서 그냥 하면 안 되고 오리지널을 요 민법상 임대차다. 오리지널을 무슨 상? 민법상 임대차다. 오리지널을 뭐 민법상 임대차. 이걸 뭐 우리가 일반 임대차.
원칙. 그 다음에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원래는 이건 토지를 장기간 빌려, 갑 토지를 어리 장기간 빌려가지고 건물 짓는 거죠.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는 임차인이면서 건물 소유자인데 이건 임대인. 이 성질은 거의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우리 여러분 우리 배운 지상권하고 비슷하다 이게. 지상권하고 거의 법리가 비슷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택, 상가. 요거는 반드시 토지 임대차 이런 말 씁니다. 여기는 건물은 어디에 들어갔냐면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몇 개 있다? 네 개 있다. 됐습니까? 예. 여기 있고, 여기서는 여기서는 지상권하고 비슷하니까 여기는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나오면은 요 토지임대차. 토지임대차에 요 건물에서는 요 계약갱신청구권 없고 요 부속물 매수청구권. 요거는 뭐하고 거의 비슷하냐면 법리가 요거는 채권인데 그죠? 그 요런 거는 그냥 민법상 임대차 건물 임대차와 전세권 요렇고 요거는 토지 임대차와 지상권 요렇다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요 토지 임대차인지 그냥 민법상 임대차인지 구분해야 되고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냥 임대차 하면 요 민법상 임대차 건물 이렇게 되는 거고 주택은 반드시 주 상가는 상가라는 말 쓰고 있죠. 그러면 요 특별한 말이 없이 임대차 이렇게 했을 때는 요 오리지널 민법상 임대차인데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그죠? 여러분 그 요 갑집을 을이 임차해서 사용한다. 임차인, 소유자를 무슨 대인? 임대인 이렇게 하는데 그럼 여러분 임대차에서는 차임을 주는 대신에 전부 다 누가 책임지냐면 임대인이 책임집니다. 그럼 임대인은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현상 유지 의무, 수순 의무 자 현상 유지 의무, 수순 의무 누가 지냐면 임대인이 집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 업무라는 다른 말로 수선 업무 비용 부담 누가 한다? 임대인. 근데 이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자, 원칙은 누가 진다? 임대인이 진다. 근데 그러면 요 현상 유지 수선 비용 임대인이 부담하지 않고 그래서 원칙은 임대인이 지기 때문에 임차인이 비용 들어갔다. 필요비는 지출 즉시. 됐습니까? 자, 필요비는 지출 즉시. 필요비는 지출 즉시. 유익비는 종료 시에 필요비.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하고, 그래서 필요비는 지출 즉시, 유익비는 종료 시에 상환 의무가 있다. 거꾸로 요거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4번, 5번은, 니은과 디귿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럼 제3자가 침해 시 제거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자, 요 필요비는 지출 즉시 유익비 종료 시 상환 의무가 있다. 거꾸로 임차인은 필요비 들어갔다 지출 즉시 유익비는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다.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임대차에서는 전부 다 누가 책임지냐면 임대인이 책임집니다. 그러나 요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나는 수선 네가 수리하고 너 필요비 유익비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약정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뭐냐면은 원상복구, 원상회복 이런 말 씁니다. 지문에 원상복구, 원상회복 이런 단어가 나오면 꼭 요 네 단어는 기억해놔야 됩니다. 실무에서도 중요하죠. 원상복구,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면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특약으로 본다 하는 거 꼭 기억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필요비 지출 적시 육비 종료시고. 자, 그럼 임차인 업무는 차임 직업 업무. 반드시 차임이 있어야 되고 차임이 없으면 임대차가 아니라 무슨 대차다? 사용대차다 하는 거. 여러분 그거 기억하고 목적물 반환 업무. 자, 동의 없이 양도 전대 금지하는 거. 그죠?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임차인의 주요 청구권인데 비용사한 청구권. 자, 요 비용사한 청구권 아까 저 비용은 수선 업무 비용 부담 누가 합니까? 요 비용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 임대인이 부담. 그래서 임차인은 필요비 지출 적시 유익비 종료 시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요 기간 필요비 지출 적시 유익비 종료 시인데 임차인은 근데 안 주면은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가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인데 요 원상복구,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면은 요 필요비 유익비 청구할 수 없다 하는 약정 그대로 유효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요 계약갱신과 지상물 매수는 토지임대차와 토지임대차와 지상권에 있는 거다. 그죠? 토지임대차하고 지상권하고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계약갱신청구는 말 그대로 청구권이고 자 그러면 토지를 장기간 갑의 토지를 을이 장기간 빌려가 건물 지었다. 을은 임차인인데 자 기간이 만료돼 위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위반하지 않고 기간이 만료됐을 때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갱신을 거절하면은 뭐 하세요?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계약 갱신 청구는 말 그대로 청구권이다. 그러면 임대인은 자 임대인이고 지상권에서는 지상권 설정자는 선택할 수 있다. 왜? 청구권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근데 거절하면은 뭐 하세요? 사세요. 사세요. 이거는 형성권이다. 어쨌든 청구권이고 이건 강행규정이다. 무조건 인정한다. 요 계약갱신청구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특약하면 무효다. 그 다음에 이런 계약갱신청구 했더니 갱신하면 관계없지만 갱신을 거절하면 사세요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형성권 사세요 하면 사야 된다. 그럼 요거는 동시행이고 유치권 아니고 그죠? 강행규정 포기하는 특약하면 역시 무효고 까다롭지 않다. 그런가? 자 만약에 계약갱신청구 했더니 토지임대차에서 자 계약갱신청구 했더니 갱신을 거절하면 사세요. 사세요 하면 무조건 사야 된다. 매매 계약이 승립한 거로 본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임대차, 토지 임대차에서는 이런 사세요만 한 개만 있다. 근데 지상권은 몇 개 있냐면 두 개. 사세요, 수거해 가면 파세요 있다. 그럼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지상물을 수거해 가면 임대인은 파세요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지상물 매수에서 토지 임대차에서는 한 개. 지상권에서는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수거해 가면 설정자는 파세요도 있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하고 어쨌든 이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 강행규정. 그 다음에 까다롭지 않다 하는 거. 그래서 요 사세요는 토지 소유자 소용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지상물이라도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와 관계없이 사세요 할 수 있다 하는 거. 근데 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용 그냥 민법상 임차인과 전세권자에게 인정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서 역시 형성권 강행규정인데 역시 요 포기 특약하면 무효이고 요거는 까다롭다 하는 거 조건 세 개. 자, 동의 또는 매수 들어올 때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면서 두 번째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경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라야 이런 부속물 매수할 수 있다 하는 거. 요 지상물 매수는 동의 매수와 관계없이 그다음 토지 소유자 소용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지상물이라도 경제적 가치와 관계없이 사세요 할 수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요렇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그 임대차에서 또
임대차에서 여러분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 게, 자 임대차를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임대차는 임대차 뜻, 두 번째 구조. 구조에서는 전부 다 누가 책임지냐면 임대인이 책임진다. 그래서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 달라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임차인은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저번에도 누굴 통해서 쓰고 있다? 임대인을 통해서 쓰고 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권 할 때 약간 설명했는데 동의 없이 양도 전대 금지. 그죠? 금지한다.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앞에 한 그죠? 비용, 계약갱신,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이런 것들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의를 얻은 전대, 동의 없이 전대, 요걸 기억하고 있으면 뭐 임대차는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 있다. 그죠? 자, 아까 뭐 동의를 얻은 전대는 요 갑의 집을, 요 뭐 임대인 집을 임차인이 빌려서 사용하다가 누구한테? 전차인에게 전대했다. 그죠? 동의를 얻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했을 때, 자, 요거 중요한데, 그러면 요 전차인은 어쨌든 집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용하고 있으면 차임을 주는데, 의무는 누구한테 이행하냐 하면은 임대인에게 차임 준다. 그 다음에 권리, 비용, 필요비, 지출, 적시, 유익비, 종료시인데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하면은 권리는 누구한테 주장하냐 하면은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하냐 하면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임차인. 그러면 시험 문제 요걸 가지고 잘 출제하겠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네 개 꼭 기억합니다. 차임 임대인에게 주고, 차임 임대인에게 주고, 차임 임대인에게 주고, 부속물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비용 권리는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하면 임차인에게 청구한다 하는 거, 요거 세 개 꼭 기억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임대인은, 그래서 전차인은 차임을 원칙은 누구한테 주냐면 임대인에게 줍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자기가 임차인하고 계약을 했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차임을 줬다. 임대인이 야 차임 달라, 임차인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못 주겠다라고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은 전차인은 차임을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임대인에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차인이 차임을 만약에 임차인에게 준 걸 가지고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다시 임대인이 다시 차임 달라고 하면 지불해야 되는 이중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차임은 반드시 누구한테 줘야 된다? 임대인 하는 거. 비용, 그래서 차임 임대인, 차임 임대인, 부속물 임대인, 차임 임대인, 부속물 임대인, 비용 누구한테 청구한다? 임차인 하는 거. 그래서 임대인은 이렇게 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요 합의와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합의로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전차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즉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전차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뭘 주고 있었기 때문에? 차임. 동의하에 차임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합의로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전차인은 계속 전차권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거. 그걸 전차인에게,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꼭. 그래서 결국 그러면은 동의를 얻은 전대하면 네 개 기억하면 됩니다. 차임 누구한테 주고, 임대인 부속물 누구한테 사세요 할 수 있다. 누구? 임대인. 그 다음 권리는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냐면,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하냐면 임차인. 꼭 기억합니다.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고, 그 다음에 임대인은 차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로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전차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네 개.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의를 얻은 전대 하면은 여러분 쟁점은 몇 개 있다? 네 개. 요런 몇 개 몇 개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 네 개. 그죠? 그 다음에 동의 없이 전대 하면은 요거는 또 괴롭히는 거. 뭐 하는 거? 괴롭히는 거. 그죠?
을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그럼 동의 없이 전대 이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동의 없이 전대나 동의 없이 양도나 구조는 똑같아. 어, 요 전차인 자리에 뭐 집어넣냐면 양수인 집어넣으면 된다, 그지? 자, 그러면 여러분 계약은 누구하고 체결하냐면은 임차인과 전차인 또는 양수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그죠? 그럼 계약 자체는 유효. 여러분 계약 약정하면 무조건 유효입니다. 여러분 무효가 되는 경우는 여러분 느낌 가지고 무효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무효는 103, 104. 그죠? 반사회 질서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103, 104. 그럼 107, 비진이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107, 108, 통정. 그 다음에, 명의신탁 약정, 실명법. 그럼 토지거래 허가, 뭐 이런 거 있죠? 예? 뭐 명의신탁 약정, 토지거래 허가, 이런 거 정책적 강행규정이, 그래? 그런 거. 그 다음에 탈법행위. 그 다음에 뭐 의사무능력자. 그런 걸 제외하고, 계약은 약정행 하면 무조건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해도 계약 자체는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어쨌든 전차인이 쓰고 있잖아요. 쓰니까 뭘 줘야 됩니까? 차임 직업 업무가 있다 그죠? 자 요렇게 가는 거 화살표 차임 직업 업무가 있고 그럼 차임은 누구한테 주고? 임차인 권리 업무도 누구한테 주장? 임차인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임차인은 차임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뭐 동의를 얻어줄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동의 못 받았다. 무슨 책임진다?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담보 책임진다. 이렇게 해서 임차인과 전차인의 관계는 정리가 되고 자 나중에 누가 알았냐 하면 임대인이 알았단 말이죠. 나중에 누가 알았다? 임대인이 알았다. 나중에 누가 알았다? 임대인. 그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됐습니까? 동의 없이 자기의 허락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했다.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자, 해지할 수 있다는 게 반드시 해지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해지할 수 있는 거지. 나는 그래도 참을 수 있다. 그러면 해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임대 임차인에게는 해지할 수 있지만 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는 해지할 수 있고 나중에 누구? 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자, 요거 짱 중요. 짱짱. 짱짱. 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차인의 점유는 불법 점유를 가지고 시험은 요걸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무슨 점유를 이유로? 불법 점유를 이유로 괴롭히는 것 요거 뭐 하는 거? 괴롭히는 것 요걸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한다. 뭐 하는 거? 괴롭히는 것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자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고 자 요렇게 하는데 이제 행사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 안 한 경우 자 위반을 가지고 해지할 수 있지만 나는 그래도 참을 수 있어 안 했을 때는 임차인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누구한테 주라? 임차인에게로 주라. 누구에게로 주라? 임차인에게 주라 라고 압박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왜? 해지 안 한 경우는 여전히 차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차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해지한 경우는 이제 임차인의 권리는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전차인에게 자신에게 달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한 경우는 임대인 자신에게 달라고 청구하면서 이제 차임을 못 받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주로 요거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안 했다. 해지 안 했다. 해지 안 했다. 여전히 자기는 차임을 받고 있다. 전차인에게 손해배상 없다. 그래서 안 했다. 됐습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해지했다. 이제 차임을 못 받으니까 손해배상 있다. 그래서 요걸 없다, 없다, 있다,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요걸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 몇 개 풀고, 오늘 강의는 끝날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535페이지 보면 대표 이제 한번 보는데 535페이지
대표에 이제 보면 자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거 됐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수수는 요건이 아닙니다. 약정. 무슨 정? 약정. 그죠? 이렇게 수수해야 되는 건 요물 계약에서만 이런 건 물건 주거나 뭐 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 틀리고 2번 타인의 물건이라도 임대할 수 있다. 맞습니다. 됐습니까? 예. 2번 정답. 그 다음에 주택의 양수인은 됐습니까? 주택의 양수인. 주택의 양수인 하면 매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더라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한다? 승계한다. 그죠? 주택에서는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서 보증금도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그죠? 그 다음에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자, 여러분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등기하면은 물건처럼 물건 합니다. 등기하여 물건으로 승질을 가지는 건 아니다. 물건으로서의 승질은 가지지만 물건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물건으로서의 승질은 가집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리고 5번 여러분 우리 그 여러분 임대차에서 여러분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등기해줘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아니고 반대 약정이 없는 한 무슨 약정이 없는 한 반대 약정이 없는 한 됐습니까? 협력 의무 있다. 무슨 약정이 없는 한 반대 약정이 없는 한 협력 의무. 그래서 임대인은 처음부터 지는 게 아니라 반대 약정이 없는 한 협력 의무를 진다. 이것도 조금 지문이 5번도 아름다운 지문 아닙니다. 지저분한 지문이다. 그죠? 막 5번도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지는 게 원칙이다가 아니고 거기 반대 약정이 없는 경우 협력 의무를 진다. 5번도 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설명하기에. 그죠? 그래서 어쨌든 맞는 것은 2번으로 하고 1번, 3번, 4번 확실하게 틀리고 5번도 됐습니까? 반대 약정이 없는 한 협력 업무를 진다. 자, 그 다음 여러분 545페이지 보면 자, 요 비용 부속물 아까 저 비용 부속물 하면 그냥 건물 임대차나 민법상 임대차 이렇게 생각하고 계약 갱신 지상물 매수 나오면은 토지 임대차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유익비와 부속물. 자, 유익비와 부속물 옳지 않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유익비와 부속물은 여러분 만약에 독립성이 있으면 구성물이고 독립성이 없다 구성 부분이다 하면 유익비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1번 부속된 물건이 기타 공작물 구성 부분이 되면 유익비 되고 독립성이 있으면 부속물 1번 맞다. 2번 부속물 매수청구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이나 공작물을 부속한 경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 한정되지만 유익비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맞습니다. 자 1번 2번 완전히 좋은 지문입니다. 꼭 기억하고 자,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당사 약정을 배제할 수 없으나 유익비는 자, 비용은 임의 규정 포기할 수 있다. 맞죠? 자,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하여 자, 부속물 매수하면은 동시행위입니다. 유익비에 대해서는 유치권. 그래서 4번이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속물 매수는 동시행위고 유익비 필요비는 유치권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 틀렸고 5번 5번은 여러분 우리 저번에 유치권 할 때 했죠. 자 기간 중에 비용이 들었다 끝나고 안 주면은 무슨 건 유치권.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하지 않고 돌려줬다. 6월 안에 돌려받아요. 6월 안에 못 받으면 아예 못 받는다. 그래서 6월은 제척 기간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비용은 6월 이내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부속물은 그와 같은 제한이 없다. 맞습니다. 자, 2번 갑니다.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틀린 것. 자, 1번.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 매수 청구권 양도할 수 없다. 맞습니다. 구성 부분일 때는 유익비죠. 부속물 매수 없다. 자, 채무불이행 위반. 위반, 채무불이행 동그라미 칩니다. 채무불이행인 경우는 매수 청구, 뭐 지상물이든 부속물이든 계약 갱신, 그 세 가지는 강행 규정인데 위반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 4번,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되고 부속물은.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하기로 약정한 위한 때 임차인의 유익비 청구는 허용된다. 자, 여러분 임대인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유익비 나왔죠. 그럼 요거는 유익비는 임의규정 특약. 그래서 요 자신의 비용을 청구한 부분이 유익비 이런 말은 구성 부분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 경우는 임대인의 소유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유익비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5번. 요거는 그래서 유익비로 본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그 다음 동의를 얻은 전대, 동의 없이 전대 한 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여러분 553페이지. 갑 소유 X 토지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임차한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갑을병입니다. 항상 여러분 이렇게 갑을병 넣으면 선생님 찌끈찌끈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줄세우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을과 병의 전대차 동의 없이 했다 하더라도 계약은 그대로 마다 유효고, 갑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지 않으면 갑 토지의 불법 점유를 이유로 차입니다. 자, 여러분 해지해야 손해배상, 해지 안 했다 손해배상 없다, 그죠? 그래서 종료되지 않으면 불법 점유를 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종료하지 않았다 하는 말은 아직까지 해지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존속하는 동안에는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맞죠? 예, 그렇게 나옵니다. 2번, 3번 거의 같은 내용이죠. 4번 갑니다. 어리 X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정의 X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어른 정에게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어리 보존등기를 마친 후 됐으면 정토지를 X 소유, 정의 X 토지를 취득했다면 어른 정에게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5번. 만약 어리 X 토지를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종료 전에 무에게 이전했다면 됐습니까? 어른의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지금 요거 그죠? 동의 없이 전대했습니다. 뭐 없이 전대했다? 동의 없이 전대, 틀린 거 찾죠? 자, 그래서 여러분 동의 없이 전대했으니까 그죠? 5번은 만약 을이 X 토지를 신축한 건물 소유권을 종료 전에 무에게 이전했다면 을은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번도 맞고, 4번은 만약 을이 X 토지 보존 등기를 X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를 마친 후, 자, 여러분 요거는 조금 그죠? 정의 X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어른 정에게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4번 지문도 조금 그죠? 만약 이게 정상적인 상태 같으면 갑토지의 어리
우리 건물 지어가지고 건물 보존 등기했다 하면 요 일석이조입니다. 여러분 건물 보존 등기와 토지 임대차 등기 한 거와 같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그 다음부터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했다.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했다. 이건 일석매조, 2조 임차권 등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꼭 기억합니다.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차 건물에 대한 무슨 등기? 보존 등기하면 토지 임대차 등기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 다음부터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여전히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어른 정에게 건물 매수청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뭐 되겠죠. 그죠? 그런가? 그래서 4번은 요겁니다. 토지 임대차에서 건물 보존 등기했을 때 토지 임대차에 건물 보존 등기했을 때 요 보존 등기 일석매조 2조 요 보존 등기와 임대차 토지 임대차 등기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그 다음은 양수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동의를 얻은 전대 뭐 동의를 얻은 전대 하면 여러분 아까 그죠? 있고 우리가 앞 시간에 우리 앞에 했잖아요. 그죠? 동의를 얻은 전대 하면 4개 한 번 더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4개 그죠? 그 차임 임대인, 부속물 임대인, 비용 임차인. 요 비용을 가지고 내고 그다음에 그 임대인은 차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합의로 해지했다 하더라도 전착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거. 막 그런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 오늘은 그죠? 요까지 하고 다음 주에 특별법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대차는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면 여러분 오늘 한 걸 정리해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거죠. 오늘 한 거 매매 제목을 함정 보면 뜻 계약약정 두 번째 예약 세 번째 계약금 네 번째 매도인의 의무 다섯 번째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 의무에서 과실을 가지고 잘 출제하고 대금 지급 시기와 장소 이렇게 여러분 핵심 기억하고 여섯 번째 매도인의 담보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 모두 지급 했는데 하자가 있다. 누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데 매수인이 두 가지 선의일 때와 악의일 때 선의일 때는 다 된다. 악의일 때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거. 되는 게 악의일 때도 되는 거. 응? 세 개 부부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그 다음에 담보권 실행. 유일할 때 손해배상, 담보일 때는 손해배상도 있다. 악의일 때 손해배상이 있는 거 유일하게. 요거 부부 실행, 요거는 악의일 때도 있다. 매수인이. 뭐 그런 거 그지? 그 다음에 권리에서 제척기간.
아예 전부와 반복 일 경우는 제척 기간 제한이었고 나머지는 선인 경우는 안날로부터 1년, 악인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1년. 그렇게 생각나고는 되고 물건은 하자 발견일로부터 6월. 물건에서는 대금 감액 없다. 그죠? 그런 거 기억해야 되고 경매에서는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만 인정한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환매와 재매매 예약, 그 다음에 임대차 가면 1구조 임대차 종류 4개 있다. 두 번째 구조 임대인이 책임진다. 그 다음에 임대차 4대 권리 4대 권리, 비용, 계약 갱신,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제목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의를 얻은 전대. 네 개, 쟁점 네 개. 동의 없이 전대. 임대인이 전차인을 괴롭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오늘 공부한 여러분이 그죠? 뭐 공부한 것은 된다 하는 거 그죠? 그렇게 하고 그 외에 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런 식으로 이 체계가 써야 된다. 항상. 이게 중요하다. 하고 그죠? 그 칠판에 있는 내용은 꼭 아셔야 되고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민사특별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